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는데 눈이 침침하고 또 최근 들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 경련도 생기고 눈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눈물도 이렇게 맺히는 것 같고 잘 보이던 글자가 점점 안 보이고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심각성을 느꼈죠.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이제 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보죠. 특히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시야가 좁아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딸이 굉장히 불안해서 엄마 안경 끼라고 근데 또 그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계속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죠. 먼 거리 TV 화면을 볼 때 글씨 나오는 자막 이런 게 심각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가까이서 보면 되지 뭐 이랬는데 이제 70대 시어머니랑 같이 TV를 보는데 어머니가 보이시는 게 제가 안 보이니까 그때 아 조금 내가 이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같이 TV를 보는데 저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시어머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심각성을 느꼈죠. 남편하고 아이 보이는 게 제가 안 보이는 거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이는 게 제가 안 보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스마트폰 거의 달고 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많으니까 사다 놓으시면 의외로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가격만큼 일을 할 것 같아요. 눈 안구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왜 조격하는 그런 느낌, 눈 마사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훨씬 느낌이 좋고 이거 자면서 이거 끼고 자면은 잠이 스르르 그냥 올 것 같은데요.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진동이 전체적으로 진동이 이렇게 눈 근육을 마사지 해주면서 풀어주는데 좀 이렇게 받으면서 자고 싶은 느낌? 잠이 올 것 같은 느낌? 되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편안해요. 그러면서 시원하고 근데 보통 저희가 몸은 누가 마사지를 해주거나 바디체어에서 이렇게 전신 마사지기를 받는데 눈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이게 시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시력 안경 도수를 바꾸신 손님들도 계세요. 대박.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뜨거운 거로 마사지 해주고 하면 눈의 수분을 유지를 잘 해준대요. 백내장 수술 취소한 사람 있어요. 수술이 지연 늦게 된 사람도 있고 진단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 제품이. 근데 하나쯤 있으면은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부담이 없으면서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를 오래 하면 왠지 눈의 피로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사지 전신 마사지 받으면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근데 눈은 그런 마사지 기계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눈 전용 마사지 기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재택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촉촉해졌어. 이렇게 눈 주위에 근육이 항상 뭉친 듯 뻐근함이 있었는데 눈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 마사지와 이 진동 같이 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따뜻한 온열로 이렇게 눈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니까 하고 난 후에 느낌도 좋고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평소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